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님이 또 그만해 거기 이제 초반에 활동을 조금 하시다가 갑자기 논란 같은 게 막 터지고 나서 또 활동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으로 또 한 5개월인가 또 활동 또 안 하셨어요. 하다가 이번에 어찌됐든 뭐 기소 없음이라든지 뭐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. 나오면 그거 나온과 동시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? 왜 하는지 활동을 갑자기. 자네가 지금 말했듯이 무혐의나 이런 거 법조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잘못 없다 없으니까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도리나 기본을 하겠다는 거겠지. 근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거야. 그냥 뭐 쉬운 말로 나라님도 나라님이지만 암탉이 울으면 옛날부터 그 집안이 망한다 했어.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영부인이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계심이 그냥 용산이건 청와대이건 용산에 그냥 계시는 게 제일 나을 거라는 거. 천공이란 분이 요새 기도 안 하는가 보네.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의 그 운세를 보신 줄 아는 분이라면 자꾸 나서는 것보다는 안 나서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는 걸 모르시네. 아무튼 그냥 계심이 좋다는 거. 나대지 마셔야 돼. 그냥 계셔야 돼. 처음부터 못한 영부인의 도리 지금에 와서 뭐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. 더 욕만 먹을 것을.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을 해도 그분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. 그렇다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뭐야 새롭게 자꾸 뭔가 벌릴 게 아니라 벌려놓은 거 추스리고 또 벌려놓은 거 참회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맞는 거지. 자기네들 위주로 다 돌아가는 법안에서 뭐 한 게 온 큰 국민들부터 감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은 그분들이 그냥 운세로만 따진다면은 그냥 계셔서 무탈이 최고라는 거 무에 무탈한 게 최고라는 거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.